인천 전자레드 대 고양 오리온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1세 이하 경기고요. 계속해서 저는 캐스터 김지호, 도움 말씀의 안영진 해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자, 먼저 전자랜드에서 볼 따냈고요. 빠르게 왼손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빠르게 득점 올리는 전자랜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앞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인데요. 네. 또 시작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첫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강 뒤쪽으로 임도현. 유강의 미들 점퍼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어디로? 전자랜드가 따냈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역시나 굉장히 빠른 스타일의 농구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우들과 형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농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전 경기 인터뷰 상당히 이 현장이 네. 조금 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박태섭 선수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경기력 몇 점을 줬나요? 본인이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이유는 뭔지 물어봤더니 네. 초반에는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고 자기가 잘 못했는데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7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겸손함까지 갖춘 박태섭 선수를 좀 만나봤는데요. 네. 네. 아, 인터뷰가 끝나고 제가 같이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박태섭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했는데 네. 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긴 했나요? 아, 못했어요. 아, 팬 서비스가 조금 박태섭 선수 팬 서비스를 좀 잘해줘야겠는데요. 자, 안 그래도 요즘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랑은 전혀 그렇죠. 네. 전혀 관련이 없지만 유소년 선수들도 저희가 이제 팬이기 때문에 네. 하이파이브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다음부터 안영진 해설에게 하이파이브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네. 아무렇지 않은 듯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골 밑에서 오우. 네, 피버 플레이 힘으로 밀고 올라가 봤던 박정수였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정말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네. 거의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줬죠. 박정수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은 네. 키가 좀 더 큰 박태섭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살 형이기 때문에 자, 박태섭 선수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네요. 네. 오늘 정말 인상이 깊었던 플레이였고요. 자유투 2구마저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박정수 선수도 정말 많이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파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외곽에서 그리고 미들슛까지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볼을 흘렸습니다. 네. 다시 찾아왔고요. 미들점퍼 길었습니다. 자, 유광이 빠르게 잡아서 넘어옵니다. 유광 유로스텝 이후에 올려놨습니다만 리메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유강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손끝에 볼이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확신을 짓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고 공이 조금 약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의 미들 점퍼는 에어볼이 나왔고요. 박승찬 터치아웃이군요. 자,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박승찬 선수답지 않은 그런 슛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걸렸군요. 네. 네. 박승찬 자, 그리고 선수도 네. 직전 경기와는 또 다르게 전자랜드는 뭐 비슷한 농구를 추구하고 있고 네. 직전 경기에서 오리온 선수들과 그리고 현재 경기에서 오리온 선수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스피드부터 그리고 체력까지 고양 오리온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양 오리온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유강, 이상헌, 박정수, 김유호, 김재경, 이재경, 임도현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허지윤, 서신우, 주성윤, 서주형, 이준혁, 이종혁, 김동현, 박승찬 선수가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아, 조금 짧았네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네. 오리온에서는 특히나 임도현 선수 네. 키가 166cm 네. 지금 이 현재 또래에서는 가장 최장신의 선수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경, 김재경 선수, 이상헌, 네. 김유원 그냥 다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로서는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벌써 지금
패스 넣어주기도 쉽지가 않네요. 네. 앞서서 안영진 해설과 제가 중계를 했을 때 키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고 임도현 선수가 물어봤는데 제가 160대 후반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저는 170이 좀 넘은 것 같다고 했죠. 네, 제가 맞췄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인터뷰 도중에 네. 키를 물어보고 제 예상은 정확하게 틀렸다고 제가 또 말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제가 맞췄는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건 없나요? 없죠. 네,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안영진 해설입니다. 자, 트래블링 선언 됐고요. 자, 박빙이 예상되는 경기인 만큼 이 관중석에서 나오는 환호 소리 또한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관중석을 돌아봤는데 네.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유강이죠. 자, 유강 드리블. 네. 유강 선수도 공간만 보인다면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지훈이 따냈고요. 자, 박승찬 하프라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박승찬 크로스오버 미들 점퍼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고 돌파 선택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네. 열렸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서신우 해결합니다. 서신우의 득점. 자, 지금 오리온으로서는 정말 벤치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오리온 선수들도 신체 높이가 높은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몇 번이나 계속해서 전자랜드에게 넘겨줬거든요. 자, 공격 리바운드를 뺏긴다는 거는 네.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서신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아줬어요. 네. 유광의 자유투 1구 성공. 자, 성인 그 무대에서 던지는 자유투를 던지고 있어요. 깨끗합니다. 기본기가 아주 좋은 유광 선수였습니다. 유광의 이득점이 터졌고요. 자, 박승찬 선수가 생각보다 힘을 못 내주고 있네요. 앞전 경기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박승찬 선수였는데요. 또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빼줬고요. 네. 깨끗합니다. 이준혁. 자, 지금 패스를 받고 던지는 그 과정에서의 밸런스, 무게 중심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유강. 크로스오버. 네. 돌파 잡혔어요.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수들 중에 유강 선수의 우선 이 슛 장면 너무나 깔끔했고요. 그렇죠. 유강 선수의 드리블에서 특히 크로스오버. 네. 굉장히 유강 선수의 드리블이 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디 페인팅까지 완벽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조금 더 확실하게 속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현 선수의 미들 점퍼가 터졌고요. 네. 자, 끝까지 올려놔봤지만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통해서 어떤 슈팅 감을 잡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수비수가 뒷걸음질 치면서 마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디 페인팅을 잘 쓴다면은 정말 막을 도리가 없죠. 네. 네, 1구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향 오리온 선수들의 리바운드를 또 한번 봐야겠어요. 자, 깨끗하게 넣어줬네요. 네. 리바운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 압박이고요. 박스아웃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임도현 선수도 있고 박정수 선수도 있고 잡아줄 선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지금은 박정수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고요. 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길었고요. 여의치 않자마자 곧바로 한번 던져봤고요. 그렇습니다. 스핀 무브 왼손 레이업 인앤아웃.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네. 자, 11번의 서주영 선수고요. 자, 우선 스핀 무브. 왼손으로 올려놨는데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몸이 날리죠. 그렇죠. 볼 뺏어냈습니다. 네, 박승찬의 득점. 자, 오리온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점수는 더블 스코어죠? 그렇죠. 아, 굉장히 지금 네, 5분 지금 네. 여기서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강 선수가 본인이 자신 있는 바디 페인팅과 그리고 크로스업을 시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미스가 조금 나면서 그렇죠. 자, 지금은 네. 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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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잡혔군요. 도발을 했네요. 네, 지금 신경전이 있었어요. 네. 어, 유강 선수와 계속 이제 맞붙어서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한번 드리블에 속았잖아요, 아까. 반칙까지 범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 어, 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어, 느린 이제 리플레이 장면에서 저희도 이제 포착을 한 건데 네. 오늘 유강 선수와 박승찬 선수의 어떤 신경전 네. 또 볼만해지겠는데요. 아, 지금 이제 전반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아직 후반전까지 생각을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5분 되네요. 19초 남아있습니다. 자, 유강 선수가 잡았고요. 다시 맞붙었습니다. 네, 지금 또 한번 붙죠. 네. 오늘 경기에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 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경. 자, 내줬고요. 패스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탑샷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서신우의 리바운드. 자, 유강 잘라냈고요. 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 박승찬 선수가 조금 전 과정에서 수비를 같이 협력해서 해주는 모습 자체가 그렇죠. 아, 상대팀의 실수를 유발을 해줬고요. 그렇죠. 박승찬 선수가 지금 코트를 폭행을 했습니다. 네. 네, 주먹으로 지금 마음대로 안 풀린다 이거겠죠. 박정수 안쪽 투입. 커딩 패스였는데요. 볼 지켜냅니다. 전자랜드. 서신우 뒤쪽으로 박승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앞에 유광이 있죠. 자, 먼데요. 던지진 않고요. 서신우 1대1. 오, 그림을 했어요. 유광. 오, 굉장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자, 패스 돌파 연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 빠르게 허지윤. 수비해야 돼요. 앞쪽으로 빨리 내줬고요.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리턴 패스. 허지윤이 해결해줍니다. 스코어는 14대6. 전자랜드가 조금씩 점수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 아, 사실 현재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오리온이 밀리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밀리는 팀이 아닌데 왜 점수차가 벌어지냐. 결국에는 이 집중력에서 전자랜드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를 받아서 다시 리턴 패스를 해줬거든요. 네. 박승찬이고요. 멀리서 던졌습니다. 깨끗합니다. 박승찬. 자, 지금 서신우 선수가 스크린을 잘 서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 박승찬 선수가 멋진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지금 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들어가는데요. 엔드워. 박정수의 밀고 들어가는 불도저 같은 돌파였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하면 사실 이런 모습이 원래 이 선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자, 수비가 있건 없건 밀고 들어갑니다. 저런 과감한 플레이 자체가 박정수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에는 이종혁 선수가 나와 있고요. 추가 자유투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그리고 제가 박정수 선수의 표정을 봤을 때 네. 깨끗합니다.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상대팀이 강하다는 에이스, 걸 아니니까 네. 네, 팀의 에이스로서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3점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박승찬 드라이빙. 아, 네. 네, 길었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슛을 가져가는 과정까지 자체가 네. 너무 이제 스무스해서 그렇죠. 이제 드리블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그렇습니다. 아, 트래블링이죠. 발이 조금 끌렸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프로 선수들도 트래블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슛 페이크 과정에서 네. 김유호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다소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1분 58초 2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팀 파울에는 양팀 다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자, 박승찬 스코어는 16대 9입니다.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네요. 네. 자, 이런 실수는 정말 아쉽죠. 그리고 이런 장면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공격이 살아나려면 유강 선수가 살아나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유강 선수가 다시 한번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투입 박정수. 아, 포스트업. 자, 더블팀 자, 들어왔는데 안 뺏기죠. 자, 뺏기지 않습니다. 헤드볼. 자, 지금은 계속해서 박승찬 선수가 네, 자,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박승찬 선수가 계속해서 어떤 감정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어요. 자, 부딪혔고요. 오우. 김요. 자, 다시 한번 오리온 공격이 선회됐죠. 네, 지금 심판 두 심판의 시그널이 엇갈렸는데요. 다시 네. 정정이 됐고요. 빠르게 넣어줬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임도현. 자,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3초. 자, 후반전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지금 5점 차는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비하인드 백드리블. 김동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이게 박정수한테 갔거든요. 자, 고향 오리온이 공을 따냈고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돌파.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5초.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박승찬. 뒤에서 플러시. 블락. 슈퍼 블락이 나왔습니다. 인도현. 네. 자, 지금 전반전 마무리가 오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대단한데요. 완벽한 블락이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박승찬 선수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블락이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박승찬 선수가 어느 정도의 이 감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 블락슛을 당하면서 이 후반전의 여파가 또 어떻게 퍼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강 선수는 어떤 감정을 전혀 표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양 팀의 치열한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레드 대 고향 오리온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자, 먼저 전자랜드에서 볼 따냈고요. 빠르게 왼손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빠르게 득점 올리는 전자랜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돌파 선택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네. 열렸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서신우 해결합니다. 서신우의 득점. 자, 지금 오리온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서신우 선수의 득점장. 또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빼줬고요. 네. 깨끗합니다. 이준혁. 자, 지금 패스를 받고 이제 이 선수들 중에 유강 선수의 우선 이 슛 장면 너무나 그렇죠. 깔끔했고요. 유강 선수의 드리블에서 이번에 서주영 선수고요. 자, 우선 스핀 무브. 아, 왼손으로 올려놨는데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몸을 날리죠. 그렇죠. 볼 뺏어냈습니다. 네, 박승찬의 득점. 자, 양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의 기록지가 현재 중계석으로 왔는데요. 이 전자랜드의 박승찬 선수가 팀내 10점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박승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가 아까 전반전 끝나고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수치가 리바운드예요. 네. 오리온 선수들이 높이가 상당히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전자랜드가 리바운드가 11개 그리고 네. 오리온이 2개예요. 그렇죠. 리바운드는 거의 전자랜드가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왼손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서주형.
자, 지금 이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김유호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18대 11. 다 사전거리 안에 사전권에 있는 점수 차이거든요. 네. 네. 한 자릿수 차이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던졌는데요. 짧았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행운이 따랐죠. 네. 아, 트래블링. 자, 허지윤의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가 모든 포지션을 지금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파괴하면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요. 유강 안쪽 임도현에게 재차 돌려받았습니다. 박정수 수비가 타이트해요.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긁어냈어요. 빠르게 이번에는 오른손에요. 실패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승찬이 따냈고요. 뱅크슛 성공합니다. 허지윤. 자, 지금 조금 전 상황에서 이 서주영 선수가 압박을 해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분명 당황할 법도 한데 침착하게 플레이를 펼쳐줬고요. 박정수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허지윤이 차지했고요. 박정수와 임도현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전에서는 전자랜드가 11개, 오리온이 2개다. 그렇죠. 더 박스아웃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박스아웃과 그리고 집중력 이게 차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박승찬이 페인트 이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자, 우선 전반전 종료 직전에 당했던 블럭슛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임도현 돌파 선택합니다. 내줬고요. 재경 유강. 네, 유강이죠.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뺏어냈어요. 박정수 득점 성공. 자, 이거는 빅샷이네요. 네. 자, 박정수 선수가 공이 넘어갔는데 그걸 집중력으로 잃지 않고 공을 뺏어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속공 장면이었고요. 자, 이것도 페인트를 줬는데 속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승찬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한 뒤에 이제 팔을 쳤거든요. 네. 네. 이제 엔드원이란 얘기죠. 네, 뭘 해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정말 그냥 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이렇게 빠져나가신다고요? 자,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자, 서주영 선수 역시 정말 야투가 정확한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짧았는데 공격 리바운드 다시 가져옵니다. 자, 자, 헬드볼이죠. 자, 오리온이 공을 가져갔습니다. 자, 선수들이 정말 공에 달려드는 특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전자랜드는 어느 정도 압박을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재경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하는데 이재경 선수의 또 신발끈이 풀렸네요. 혹시나 또 걸려 넘어져서 네. 부상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유강 들어가면서 내줬습니다. 박정수가 해결합니다.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23대 15. 이제 경기는 8점 차입니다. 자, 캐치앤샷 자체가 어려운 슛인데 그렇죠. 깔끔하게 득점을 올려줬죠. 안쪽 날려보내고 뱅크샷 선택. 박정수가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자, 유강 천천히 두 선수가 또 맞붙었죠. 네. 벗겨내고 들어갔는데요. 안쪽 투입. 어이구. 큰 부상은 아니겠죠? 네. 네. 자, 이 장면. 지금은 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슛을 가져. 아이고, 이상원 선수 넘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염하게 넘어졌습니다. 요조승남, 이상원 선수였고요.
자, 유강 선수도 이제 계속해서 바로 앞에서 박승찬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경 안쪽 투입. 이상원 침착하게 내줬습니다. 유강 돌파 들어가는데요.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유강의 득점 2포인트. 자, 지금 유강 선수가 빈 공간을 너무나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골밑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3대 17이고요. 남은 시간은 6분 50여 초입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신우 내줬습니다. 미들슛 적중합니다. 서주형. 자, 서주형도 득점에 계속 가세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유강인데요. 빨라요. 내줬습니다. 자, 이상원 선수가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준비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올려놨는데요. 다시 한 박정수가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자랜드 앞쪽으로 길게 살려내나요? 오, 여기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준영의 득점. 저는 다소 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사실 이게 좀 길었다. 오히려 패스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서 곧바로 슈팅을 시도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박승찬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아, 지금 또 오리온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스코어가 10점 차이로 또 벌어졌고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서주영, 이준혁, 다시 한번 박승찬 속여냈고요.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투투샷. 아, 우선 유강 선수의 정말 좋은 플레이였고요. 그렇죠. 여기서 패스였어요. 네. 여기서 득점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잠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요. 아, 경기가 스코어가 좁혀질 듯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그리고 수비 워낙 둘 다 막강한 팀인데, 네, 박승찬 선수를 제외하고도 또 서주영 선수가 지금 득점포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주영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서신우와 허지윤의 골밑, 네, 리바운드 싸움, 여기에서 우위를 점한 게 스코어가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 상황에서 나왔듯이 뭐 임도현 그리고 박정수 리바운드를 따낸 다음에는 꼭 메이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또 역습을 당하고 거기서 실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후반전도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리온이 리바운드를 많이 따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메이드를 못 시켜주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엔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승찬이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하네요.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저는 박승찬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슛을 던질 때의 모습을 보면 스텝 자체가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29대 17. 네. 12점 차인데요. 그리고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 스텝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드릴 순간, 네, 끌어냈고요. 스핀 무브 속여냈습니다. 멋진, 네, 플레이. 하이라이트 필름이 이렇게 하나 더 정립이 됩니다. 자,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네요. 멘트 준비하셨나봐요. 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 당황했습니다. 누가 봐도 준비한 멘트 같은데.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 깊어서, 네, 네. 계속해서 전자랜드 공격 이어가는데요. 돌파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조금 짧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공을 가져오지 못하네요. 오리온이. 멋진 플레이. 네. 박승찬의 어시스트에 이은 이준혁의 미들레인지 적중. 아, 정말 공격이 잘 돌아가네요.
사실 뭐 전자랜드는 흠잡을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올려놨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심플하게 점수를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약 4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따라가려면 쉽게 쉽게 해야 됩니다. 쉽고 빠르게. 그렇습니다. 스핀무브 다시 올라가는데요. 서주영입니다. 자, 굉장한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득점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서주영 선수 유강 드리블 화려하죠. 자, 놓쳤어요. 살려냈고요.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던 박승찬이었는데요. 스핀 네. 무브에 이어서 패스 페인팅으로 속여냈습니다. 아, 정말 빠르기도 하고요. 자, 유강 선수가 낚여버렸습니다. 파울도 선언됐고요. 아직까지 팀 파울에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자, 고양오니온이 팀 파울 3개, 전자랜드가 2개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자, 여기서 또 넘어가네요. 전자랜드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서주영 내줬고요. 서신우 유강이 걷어냈습니다. 스피드를 활용해서 가는데요. 똑같이 응수하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쉬운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계속 흘러간다면 오늘 유강과 그리고 박승찬의 대결에서는 박승찬 선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자, 공만 건드렸죠. 지금 박정수 선수의 멋진 블락도 있었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박정수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자, 깔끔한 득점 이상헌. 자, 지금 잘 해주고 있는데요. 네. 스코어가 잘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야속한 시간은 이제 1분 4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승찬 자, 지시를 하고 있고요. 천천히 네, 패스를 돌리면서 않죠. 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두 쓰고 던질 거예요. 자, 자, 리벨 맞았나요? 리바운드까지 네. 가져왔어요. 깔끔합니다. 서신호의 득점. 전자랜드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네. 득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자, 다소 길었고요. 전달됐습니다. 서주영 왼손 레이업. 서주영입니다. 아, 저 선수도 정말 기본기가 어떻게 저렇게 탄탄할까요? 그렇죠. 저는 왼손 레이업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린 선수들이 한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승찬. 스텝을 내리겠네요. 네. 한 발을 더 뛰었어요. 자, 어떤 액션이 한번 나오는지 또 볼까요? 네. 아, 이번에는 크게 안 나오네요. 자, 우선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44초. 박승찬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떤 질책성의 이런 교차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어렵게 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도 오늘 쏠쏠한 득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서주영이 다시 한번 긁어냈죠. 자,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자, 서주영 선수의 오늘 활약 정말 엄청나네요. 박승찬 선수의 활약도 있었지만 서주영 선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스코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우. 공격 리바운드. 자, 22초 남았고요. 샷클락은 꺼졌습니다. 서신우. 자, 에어볼인데. 자, 박정수가 잡았죠. 자, 오리온은 이 기회, 마지막 기회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재경이. 아, 다 뺏기네요. 네. 자, 더블팀이 들어오면서. 네. 우선 넘겨줬지만.
자 이제 4점 구초예요. 네, 남아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뺏고 나가다가 던져야 돼요. 자 던졌는데요 길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41대 21 무려 20점 차로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까지 정말 치열한 경기였는데 네. 후반전에 전자랜드가 승리의 쐐기를 박으면서 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또 편하게 끝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오리온이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20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렇죠.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오리온 선수들도 이렇게 전자랜드처럼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많은 팀을 상대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스코어 차이는 좀 많이 났지만 굉장히 네.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고요. 저 이제 선수로 이제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선수를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오늘 정말 맹활약을 보여줬던 서주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말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아 농구 봐주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거요? 그럼 네. 다시 한 번 더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자 오늘 경기 맹활약 하셨는데 네. 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오리온이 조금 아까 강해 보여가지고 네. 솔직히 고전할 줄 알았는데 네네. 좀 큰 점수 차를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적재적소에 서주영 선수의 계속해서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 득점 욕심을 좀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 뛰다 보니까 득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뛰다가 보니 찬스가 나와서 네. 그럼 평상시에 지금 자유투부터 그리고 네. 미들 슈팅 골밑 왼손 레이업까지 네. 제가 경기를 중계하면서 계속 감탄을 했는데 네. 어떻게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연습은 우선 네. 우선 달리기를 우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쉰 연습 네. 아 근데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이 또 성탄절이잖아요. 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나요? 아 산타는 없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아 산타가 없는 걸 아셨구나. 네. 그러면은 선물을 성탄절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뭐가 갖고 싶은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 이번에 농구대회 나왔는데 네. 이 대회나 다른 대회도 네. 모두 다 우승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랜드의 서주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 대 고향 오리온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자 먼저 전자랜드에서 볼 따냈고요.